안녕하세요. 인천 초흥고등학교 통과일의 팀 허세영입니다. 2022학년도 하반기 중등수업 자료 나눔 전에 제출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사례 연구로 제출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한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과학탐구 실험 교과에서 우리 주변에서 천연왕 생물질 찾기 이 단원을 선정을 하였고요. 실생활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탐구형 수업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디자인되게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실생활에서 과학적 문제를 찾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역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안한 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탐구를 수행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 디자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성장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시에서 2차 시에서 걸쳐 주제 안내를 구성하였습니다. 항생 물질과 항생제에 대해서 알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설계를 하였고요. 다음으로 과제 수행은 3차 시에서 8차 시에 걸쳐서 구성하였습니다. 미생물 실험의 기초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직접 미생물을 배양하여 디스크 확산법을 통해서 항균 물질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활동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차 시에서 10차 시에 걸쳐서 진행되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항생 물질과 항생제에 대해서 8차 시 동안 학습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조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계의 경우에는 반별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반별 보고서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한 수업의 특징 및 주안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설계하였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비중을 높여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성장 수업 및 평가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론과 모듬별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정한 수업 도구는 패들렛입니다. 제가 패들렛을 선정한 이유는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용이하고 링크만 제공이 된다면 다른 반이나 다른 학생이 쓴 자료들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시에서 2차 시 같은 경우에 먼저 도입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명되기에까지의 과정을 동영상 자료로 제공해줘서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항생물질과 항생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활동을 활동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천연 항생물질과 항생제의 종류를 모듬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여건이 되신다면 개인별 또는 모듬별로 노트북을 제공해 주시면 훨씬 더 매끄러운 교수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여러 항생제 중에서 항진균제나 항바이러스제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항생제, 항진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조사한 여러 천연 항생물질 중에서 소나무잎과 은행나무잎, 그리고 편백나무잎의 경우에는 다음 차 시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항균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차 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과정에서는 미생물 실험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조사하거나 탐구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심도가 있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다음 탐구활동이 가능한 만큼 약간의 강의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균배양법, 도말평판법, 주입평판법, 그리고 핵선평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멸균법,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멸균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벤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클린벤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코올 램프로 클린벤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두 번째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도말평판법, 주입평판법, 그리고 핵선평판법을 이용해서 대장균을 배양을 해보고 그 배양을 했 결과가 배지에 나타나는 대장균의 생장 양식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개에 들어가게 되면 활동 세 번째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세 개의 핸드플레이트에 각각 맨손, 그 다음에 손소독제로 소독한 손, 그리고 소독한 후에 손 세정까지 진행한 손을 찍어주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양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토론 토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고 다음 실제로 관찰된 결과를 조별로 기록하고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고찰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4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잎과 소나무잎, 그리고 편백나무잎의 항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디스크 확산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나 예측한 결과와 관찰된 결과를 조별로 기록하고 비교해서 토의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같은 경우에는 활동 2번, 활동 3번, 그리고 활동 4번에서 조별로 도출한 결론을 종합해서 반별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상과 다르게 관찰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깊이 전체 반이 함께 고찰해보는 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차시에서 10차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시부터 8차시까지 학생들이 진행한 학습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으로 활동 1에서 작성했던 패들렛의 내용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전과 학습을 진행하기 된 후에 학생들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조사하고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도 필요하다면 약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반별로 작성한 보고서도 패들렛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반에서 작성했던 보고서나 패들렛 같은 것들을 모두 공유해서 댓글을 통해서 전체 학년이 서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척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채점 요소로 잡은 것은 먼저 지식이해, 다음으로 탐구수행, 그리고 토익토론입니다. 각각 배점은 10점씩으로 잡았고요. 채점 기준은 먼저 첫 번째 지식이해 같은 경우에는 항생물질과 항생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상으로 잡았습니다. 항생물질과 항생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은 하였으나 실생활에서 찾기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에 배치를 하게 되고 항생물질과 항생제의 개념을 이해하긴 하였으나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하로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탐구수행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생물 실험의 기초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해서 디스크 확산법을 통해서 항생물질에 대한 세균의 감수성을 변인을 잘 통제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상으로 잡았습니다.
미생물 실험의 기초를 이해는 하였으나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디스크 확산법으로 항생물질에 대한 세균의 감수성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약간 변인에 통제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중으로 채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실험의 기초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했지만 디스크 확산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행한 학생들은 하루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토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탐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토익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학생을 상으로 채점해 주시고 다음으로 탐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소위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였으나 이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학적 모순이 있는 학생들은 중으로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토익 토론 내용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루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생물질과 항생제의 개념을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 다음으로 미생물학 실험의 기초를 바탕으로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해서 항생물질에 대한 세균의 감수성을 측정하는 활동을 진행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에 대한 토익 토론을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부분,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